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홈으로 들어옵니다. 좋습니다. 최강 몬스터즈의 두 번째 패배가 충격의 콜드패로 마무리됩니다. 우엣. 뭔데 콜드 게임이가? 아, 이래 끝나면 이상하잖아. 이래 끝나면 이상하잖아. 아, 이거는 제대로 힘 한번 못 써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아이고. 이래 끝나면은 그래. 인사로 가야 돼. 가자, 가자, 가자. 인사로 나가야 돼. 이래 끝나면은 이게 오늘 아 제가 어쨌든 팀 분위기를 좀 가라앉혔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아, 나 때문에 다른 8명이 악영향 민폐 끼치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. 아, 왜 눈물이 나와. 나이가 조금 이제 한 살 한 살 더 들수록 감각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아쉽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과분하고 저는 오늘 잠을 못 자고 아 솔직히 좀 짜증 났어요. 결국 이렇게 충암고가 49일 만에 대결해서 몬스터즈에게 콜드게임 승리를 따내면서 2차전 마무리됐고요. 최강야구의 첫 연전, 그 연전은 충암고와의 3차전으로 결정됐습니다. 네. 오늘 경기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. 도움 말씀에 김선우 해설위원, 저는 캐스터 정영검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